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도내 원룸촌에 많은 대학생들이 입주해 있지만 화재 사고에는 여전히 무감각합니다. 대학가 원룸 등에 화재 감지기를 갖춘 곳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.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2월 춘천시 교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27살 이모 씨가 숨졌고 같은 건물에 있던 두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주민들이 잠들어 있던 새벽 시간에 불이 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. 1년 뒤 주변 원룸촌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.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. 하지만 불이 났을 때 연기 등을 감지해 경보음으로 울려주는 화재 감지기를 여전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전선 문제 때문에 화재 날 수 있겠는데 막 다른 문제 같은 거 약간 좀 의식이 약간 좀 적다고 해야 되나? 지난달 5일부터 원룸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는 화재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. 소방시설법상 화재 감지기 설치는 주택 소유자가 해야 합니다.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무관심한 집주인들이 여전히 많은 게 문제입니다. 오래된 원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설치가 안 돼 있나요? 없어요. 거의 전망. 그 원룸 운영하신 분들 사이에서 그런 좀 설치 좀 해야 된다, 좀 공감해 이런 건 좀 없으세요? 전혀 없어요.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. 지난 2014년 489건이었던 주택 화재는 지난해 526건으로 늘었습니다.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37명이 목숨을 잃었고 111명이 다쳤습니다. 강원도 소방본부는 26%에 불과한 주택의 화재 감지기 설치율을 올 연말까지 40%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. 하지만 설치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 보니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MBC 뉴스 백소입니다.